Please enter your password. 당신의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도어락에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암호는 안전한가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웅 독일의 영국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공습으로 인해 런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정보부 SIS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터뷰를 보러 간 알란 튜링은 자신은 퍼즐과 게임을 좋아하는데 연희구마 해독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자신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결국 트릭은 브래틀리 파크의 기밀 프로젝트에 소집된 크리스 마리네의 애니그마를 고아하기 위해 팀에 뒤뜹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이 장면이 잘 묘사되었죠. 암호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는 적군이 해독하지 못할 강력한 암호를 개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졌죠. 정보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좌우되며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결국 앨런 튜링은 2400개의 진공관을 이용한 3m 높이의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어 모든 조합을 시도했죠. 마침내 애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해내면서 연합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키를 가지게 되었죠. 기존의 대칭 키를 사용한 암호화 방법은 키의 공유와 관리에 있어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일로 보내도 또는 특정 서버를 이용해도 아니면 직접 교환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죠. 1975년 어느 날 DP가 콜라를 가지러 내려가던 중 완전 새로운 방식을 떠올립니다. 1976년 소개된 이 논문에 혁신적인 방식이 소개되었죠. 그것은 공개키 방식입니다. 키를 바로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개키를 실제 적용한 방식이 바로 1977년 론 리베스트와 샤디아 아미르, 레미드 에드먼에 의해 공개적 설명이 되었죠. 사실 1973년 영국 정보기관의 클리포드 콕스에 의해 동등한 시스템이 먼저 개발되었지만 기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RSA 암호체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가 태공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넣고 저 공개된 키로 잠급니다. 이 열쇠는 잠글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암호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봐도 원래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공개된 저 키를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죠. 잠글 수만 있거든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키를 가진 태공이만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키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키의 공유와 관리가 용이해진 거죠. 물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DPL만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메시지를 한 번 더 암호화하며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개키는 N2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키는 N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N은 거대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E와 D는 조금은 복잡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과정과 복고화 과정은 이런 수식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수가 사용되고 있죠. 메시지를 변환할 때 수로 변환하고 N에서 E를 구할 때 오일러 P 함수 또는 카말클의 오일러 토션트 함수와 서로서로 이용합니다. E에서 D를 구할 땐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죠. 그리고 암호화 복구화 과정의 정확성의 증명은 오일러 정리 또는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하여 증명이 됩니다. RSA 암호체계에는 수학이 이렇게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